그래서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어드레스를 선 상태에서 항상 몸이 안 풀렸다 싶으시면 열고 닫고 열고 닫고를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많이 열어서 오른쪽 팔꿈치를 살포시 내려앉힌 상태에서 샤프트가 손바닥이 닿을 때까지 쭉 등으로 밀어서 얹어주기. 그러면 왼팔에 높이감도 생기고 샤프트에 처짐이 생겨서 약간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을 좀 유도할 수가 있어서 좋은 다운스윙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샤프트가 내 왼쪽 팔에 잘 붙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샤프트를 여기까지 한번 올려잡아 주시고 이 상태에서 좀 내가 최대한 팔에서 떨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의 힘을 유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나의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주시고 L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마치 여기 붙어있는 샤프트가 아직도 붙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몸의 움직임을 상체의 움직임을 만들어주실 거예요. 가지고 내가 클럽을 들어 올리려고 하다 보면 이 위치까지 오지 못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유도를 해주셔야 샤프트가 온전히 팔과 일체가 되어 샤프트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